우울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우울증 환자만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울증에 때때로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립니다. 특히 중병에 걸렸을 때는 우울증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모든 사람의 문제고 또 우울증이 오기 때문에 모든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많은 유전자들이 꺼지고 그래서 참 우울하다라는 것은 어둡다는 말입니다. 그런 행복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박박다는 말입니다. 참 이 우리가 쓰는 말들이 참 자 박다. 어둡다. 그 밝다는 것은 빛이 뭐예요? 많다는 것입니다. 빛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둡다는 것은 빛이 많이 막혀서 충분하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다 무엇의 문제예요? 빛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밝다는 힘난다. 어둡다는 힘 빠진다. 다 이 힘의 문제입니다. 기의 문제. 힘. 이 힘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이 되고 힘으로서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이 되고 결국은 이 힘으로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두병에 있어서 자꾸 힘 대신에 무슨 약, 무슨 뭐 먹는 거 이런 걸로 자꾸 초점을 맞출 때는 그거는 엉뚱한 곳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생기가 기, 생기가 넘친다. 여기는 뭐라 그래요? 기가 푹 죽었다. 이 전부 다 에너지 얘기입니다. 에너지. 이 에너지 얘기인데 우리는 에너지에 대해서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이 에너지, 생명 에너지, 생기에 대하여 쭉 강의를 해왔습니다. 결국 우울증이라는 병도 힘 빠지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힘 빠져. 기가 푹 죽은 얘기야.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기쁘게 해주는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힘이 빠져서, 즉 기가 막혀서.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기가 기차다. 여기는 뭐예요? 기가 뭐요? 막혔다. 기가 막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평소에 쭉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전자에게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기만 살아나면, 생기의 공급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은 엔돌핀 유전자가 길을 못 받아서 꺼져버려서 기쁨이 없고, 세로토닌 유전자가 꺼져버려가지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항상 불안하기만 하고, 생각만 하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좋은 생각이 안 떠올라. 긍정적인 생각이 안 떠올라. 생각만 해도 부정적인 생각. 뭐 안 될 것 같고, 누가 나를 속일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그러한 사망파로부터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제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의 원인은 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딱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우리가 어떤 생명파를 받느냐, 사망파를 받느냐 하는 것을 결정지어 주는 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은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념. 관념은 결국 뭐하고 통해요? 사고 방식하고 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사고 방식. 자. 내가 생명적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가, 도덕적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가. 도덕적 사고방식대로 한다면은 자꾸 나쁜 짓을 하는 놈은 자꾸 벌을 줘야 돼. 그렇죠? 그런 도덕관념이 꽉 박혀 있으면 결국 그 사고방식은 무슨적 사고방식입니까? 도덕적 사고방식. 도덕적 사고방식으로는 방식은 생명은 상관이 없어요. 뭐가 상관이 있어요? 옳으냐 그러냐가 상관이 있어요. 즉 생명의 손상을 보더라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옳으면 돼. 이건 무섭습니다. 이런 신앙을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냐 저거냐 흑백 논리에다가 반드시 이래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속상해도 상관없어. 옳은 길로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옳으냐 그러냐. 그러나 생명적 사고방식은 뭐예요? 상대방이 조금 잘못하더라도 천천히 어떻게 해요? 내가 참아가면서, 인내해가면서, 감싸주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잘 되도록 내가 인내하면서 동행하는 거. 이 도덕적 사고방식은 그런 놈은 어떻게 해요? 집어넣어. 그런 놈은 잘라. 이런 흑백논리적 사고방식이,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보면은 자기 사고 방식대로 하면은 옳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려서 아시겠죠? 옳기 때문에. 그러나 조그마한 것을 희생하더라도 이 크게 보고 큰 것을 감싸고 참고 기다리고, 그렇죠? 부드럽게 이래서 앞으로 천천히. 그래서 이 인내심이 있어야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이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 뭐를 하려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엄청 많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다릴 줄은 몰라. 공항에 가면요, 미국 공항에 가면은 참 이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공항에 이렇게 가면 이제 줄을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 뭐 일단 줄을 섰으니까 나의 이 수속은 뭐요? 틀림없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니까 조바심 낼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런 태도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일단 줄 섰으니까. 신문 보고, 뭐 편안하게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저부터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죠. 카페 왜 그렇게 해서 빨리 처리를 안 해 저거. 그러니까 안 받아야 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요? 막 받는 거요. 받아. 그 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유전자가 안 꺼지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사망파기 때문에 생명파를 막아서 유전자를 꺼버리니까 우울증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일란성 쌍둥이가 뭐가 달라요? 엄마를 보는 뭐가 달라요? 관점이 다르다 이 말, 관점이. 엄마를 보는 관점이 달라. 아내는, 우리 엄마는 참 감사하다. 너무너무 수고가 많다. 애 하나 키우는데도 뭐예요? 그 힘이 드는데, 우리 둘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이 드겠냐. 참 고맙다. 그러한 관점으로 엄마를 보면 유전자 안 꺼진다 이 말이죠. 감사하다. 진선미로 보는 거야.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그런데 또 다른 애처럼 엄마는 저 언니만 뭐예요? 이뻐한다. 나는 안 이뻐한다 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 그래서 관념은 뭐와도 통합니까? 관점. 이 관점을 옳게 가져야 된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려면은 나의 관점의 어느 부위의 관점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 왜 꼭 같은 상황, 꼭 같은 상대방을 보는데 왜 나의 관점은 이럴까? 그것에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가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런 관점들을 뭐라 그래요? 관이라고 합니다. 관. 그래서 인생관. 인생관.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을 어떻게 보는가? 그 인생이라는 것 자체, 나의 삶이라는 것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우울증에 걸리면은 어떻게 싶어져요? 죽고 싶어집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 치고 살고 싶은 사람 없어. 저도 대학 다닐 때 죽고 싶었어요. 왜? 관점이 잘못돼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관점. 그 다음에 인생관이 있고, 인생,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행복해져요, 안 해져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면은 뭐 살아야 될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하면 부정적으로 보여요? 뭐 사는 게 뭐냐? 먹고 자고 싸고 시큰 일하고
죽자고 일하고 하다가 죽으면 뭐예요? 억대부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야 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흑된 건데 뭐 흑될 건데 뭘 그렇게 고생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계속 살아.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그렇죠. 어느 사람의 인생이든지 그렇습니다.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병들어 죽으면 흑돼 버리는 사실 아닙니까? 그 사실은 그런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그러면 그 사실대로 나의 관점, 인생에 대한 관점을 수립한다면 그 참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말고 있는 게 뭡니까? 진실이야. 진실의 관점. 진실의 관점. 그러면 인생은 먹고 자고 싸고 잠자고 일하고 죽고 흑되고 하는 그 이외에 뭐 또 있습니까?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뭐예요? 사랑이 없이 먹고 자고 싸고 하면은 살맛 안 나지만은 사랑이 뭐예요? 있고 먹고 자고 싸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야. 그러니까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의 문제입니까? 이 시기의 문제입니다. 정말 그 속에 에너지가 있느냐? 사랑이라는 생명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느냐? 없느냐? 그 흐르지 않고 있으면 뭐예요? 뭐 오늘이 내일로 연결되어야 될 필요가 별로 뭐예요? 없잖아요. 여러분, 중병에 걸려가지고 뉴스타트를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낫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은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병 나와서 어쨌단 말이야. 병 나와서, 그래, 병 나왔다 치자. 뭐가 변하지 않는 한? 관점이 변하지 않는 한. 사실적 관점으로부터 그 관점이 진실로, 진실의 관점. 아, 산다는 것이 이래서 사는구나. 라는 그 에너지를 다시, 내가 그 길을, 생명의 길을 다시 받아서, 아, 이것이 산다는 거구나. 예. 네. 이런 것을 깨닫지 않는 한, 그리고 병 나와서 뭐 해요? 병 나왔고 있으면 또 나을 텐데, 병. 그렇게 생각하면, 뭐, 힘들어 뉴 스타트 할 필요도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래, 뭐, 내가 병 났고, 암 나버리고 또 살아있으면, 뭐 하냐? 관점이 안 바뀌면 병 나을 필요도 없습니다. 죽고 싶기만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대학 입시를 볼 때는 요새는 그런 거 없어졌죠. 요새는 뭐 각 학원에서 경쟁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서울대학을 몇 명이 붙었느냐 하는 것이 그 학교의 뭐예요? 그 가치를 입증하는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기가 제일 많이 붙고 서울고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경기 서울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 명문들이 이제 각축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서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경복 뭐 이렇게 대충 나오는데 경복 고등학교는 이렇게 우리 경남 고등학교하고 항상 뭐요? 예, 경남 고등학교가 3등이 됐다가 경복이 4등이 됐다가 또 뭐 경북 고등학교가 잠깐 올라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경기 서울 빼고는 우리가 뭐예요? 최고다. 나는 경남 고등학교다. 하, 그 당시는 교복이라는 게 있어요. 교복. 교복도 있고 모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예, 교복이고 막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뭐라고 가르쳐요? 하, 자존심을 막 부추깁니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뭐요? 이 나라의 희망이다. 너희들이 없으면 큰일 난다. 온 부산 시민이 너희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걸어갈 때도 어떻게 해요? 똑바로 걸어가야 된다. 특히 부산 여고, 경남 여고생들이 앞에 올 때는 그 무슨 맛에 사는 거요? 최고 맛에 사는 거, 최고 맛. 나는 최고다. 최고다. 이 최고 맛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저걸 둘 경험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의과대학 세브란스를 들어갔잖아요. 아니, 그 이제 최고 중에 최고들이 뭐예요? 모인 거요. 더 모였는데. 그러니까 역시 경기가 압도적으로 수가 많고. 그 다음에 서울고등학교, 그 다음에 경,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는 뭐 40몇 명 이렇게 되는데, 우리 경남고등학교 7명. 그래도 많은 거야. 한 명도 못 오는 학교가 많은데. 그런데 그 7명 중에 하나니, 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 우리는 최고다 이런 기분으로 이제 사는데 한 분은 그 경기고등학교 나온 애 중에 아, 제 마음에 들고 저 걔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친해졌어. 그 한 분은 자기 집에 놀러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놀러 갔습니다. 갔더니 무슨 이렇게 축대가 있고 이렇게 아래에서 길에서 어떻게 해요? 계단을 몇 계단 올라가더라고요. 한 20m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야 벌써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더 올라가니까 대문이 탁 나오는데 그 대문 너머로 정원이 보여요. 약고가 팍 죽더라고. 그러더니 그 조인종 이제 어비링 딱 누르니까 안에서 이쁜 아가씨가 나오더니 도련님 오셨어요. 나는 도련님 소리 들어본 일이 없어. 야, 물을 어서 오세요, 도련님. 가운데 탁 하는데, 뭐, 정원에 꽃이 피어 있고, 조그만 연못에 금붕어가 왔다 갔다 하고, 기가 팍 죽어! 최고 의식의 상처를 받은 거야, 지금. 야, 나는 얘한테 비교하면 뭐요? 상대가 안 되구나. 그런 기분으로 이제 따라 들어갔는데, 하니까 무슨, 응접실이란 게 있더라고. 뭐 그 당시에 그 당시가 1961년도인가 그랬는데 부산에 뭐 응접실 있는 집 없었어요. 그 뭐 다 소파도 있고 그러더니 이제 결정적으로 이 제가 한 방 먹은 게 피아노가 있죠. 피아노. 부산 시내에서 피아노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게 완전히 별 세계야.
그러더니 그때 이제 제가 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어요. 뭐 베토벤이니 뭐 모차르트니 뭐 아주 그 든든 음악 감상을 좋아했는데 아저씨 턱 피아노 앞에 갔더니 야 너 클래식 좋아한다고 그랬지? 한 곡 쳐줄까? 그러더라고요. 어 그러더니 막 쫘아 치는데 막 음악 감상은 그냥 막 나는 촌놈이다.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최고 다른 관점이 무너져버렸어. 무너지고 나는 무엇이다? 촌놈이다. 별 볼 일 없는 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상대가. 하, 나는 촌놈이구나. 촌놈이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뭣도 모르고 뭐요? 잘난 척하고 살았다는 그러면서 나는 촌놈 그런 걸 뭐라 그래? 좌괴감이라 그래. 이게 그냥 파괴가 되는 거야. 아, 나는 별거 없구나. 촌놈이구나. 그러고 우리 경남 고등학교 동기생들 보니까 아직도 뭐 폼 잡고 왔다 가죠. 저 새끼들 아주 촌놈인 줄도 몰라. 이 서울이 어떤 곳인 줄은 뭐요? 몰랐어. 야, 그러니요. 그날부터 살맛 없더라고. 기가 꽉 막히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서 볼 때는 뭐요? 아, 상구, 세브란스 가가지고, 아, 지금 앞으로 뭐야? 의사가 되어. 야, 좋겠다. 근데 나는 뭐요? 촌놈. 이 사람들이 각기 가지는 관점이 달라. 각자가 관점을 다르게 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어떤 진실한 관점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만 됩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그것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고 우리의 관점을 포기하고 그 관점을 받아들이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야만 모든 문제 해결이 있을 수 있다. 알겠죠? 특히 우울증의 해결이 있을 수 있다. 알겠지? 자, 그렇게 딱 되니까 최고란 건 없어지고 이제 촌놈이니까 촌놈은 뭐 한 거요? 그렇게 내가 자랑스럽던 나였어. 크, 여러분 이상구를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나를 촌놈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게 뭐요? 창피해. 아주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인데. 이런 내 최고다 하는, 내가 최고다 하는 관념이 가장 철저하게 박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십니까? 뭐 제가 확실히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만나본 사람들로 치면은 경기고녀 출신들. 아주 그 학교에서 막 철저하게 막 최고 최고 최고. 아마 그건 경기고등학교보다 더 센 것 같아. 자존심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죽고 싶더라고. 인생이란 게 뭐냐? 갑자기 인생이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죽으면 헛되어서 없어지는 게 인생이다.
하는 결론이 딱 나오더라고.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그 경기 나온 쟤네들보다 촌놈이지만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인생이 뭐냐고 하는 그 인생에 대한 진상을 내가 먼저 깨달은 것 같아. 쟤네들은 아직도 뭐예요? 그 인생이 쓸데없는 건 줄을 뭐예요? 못 깨달은 것 같아. 그러니까 새로운 자존심이 생기더라고. 니네들은 아무리 촌놈이 아니라도 뭐예요? 깨달아야 될 인생을, 인생관을 바로 보지를 뭐예요? 못했다. 나는 뭐예요? 올바른 인생관을 찾았다. 결론은 뭡니까? 나는 죽는다. 이런 인생은 살아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는 놈이 장땡이라. 먼저 죽는 놈이 바보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남보다 더 우수해야 된다. 남은 바보고 나는 아니다. 자꾸 이런 무선적 관점에서 인생을 봅니까? 비교적 관점입니다. 쟤네들보다 나는 이렇다. 비교적 또는 무선적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무슨 관점이 없어요? 남들이야 어떻게 보든 말든 뭐예요? 이것은 절대적이다. 절대적 관점이 없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절대적 관점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행복도 상대적으로 행복하면 행복한 줄로 압니다. 저 사람은 35병짜리에 살지만 우리는 50병에 산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 이런 관점. 그게 잘못된 행복관입니다. 그런 행복관을 비교적 행복관 또는 상대적 행복관. 이런 비교적 상대적 절대성이 없는 이런 관점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행복은 부질없이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친구들 다이아 반지는 다 두 카라트 이한데 내 반지는 뭐예요? 세 카라트다. 그러다가 어느 다른 친구가 내 카라트를 끼고 오면 나는 갑자기 불행해진 거야. 그런 행복관을 벗어나야 된다 이거지. 남이 아무리 나를 병신 촌놈으로 봐도 내 속에 절대적인 가치, 이를 나에게 주는 어떤 것을 붙잡았을 때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죽자. 그 죽자라고 이제 결심을 딱 했습니다. 죽자라고 결심을 하니까 내 생활 습관이 확 바뀌어 버리더라고. 술도 갑자기 많이 마시게 되고. 왜? 술 많이 마실수록 더 잘 죽을 거니까. 그다음에 밥도 제때 안 먹게 되고. 그다음에 이발도 하기 싫고. 죽을 텐데 뭘 머리를 깎아. 머리 깎을 돈 가지고 술 먹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숙 생활하면서 빨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몸에는 냄새 나고 이발 안 하니까 머리는 길고. 예. 뭐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연세대학교 학생 수가 5천 명이었습니다. 그때. 그 5천 명 중에 아주 뭐요? 이상한 놈으로 이제. 그때 제 별명이 이제 베토벤이었어. 머리 길어. 그 당시에는 머리가, 대학생들 머리가 뭐예요? 전부 짧았습니다.
저만. 그럼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봐. 그때 뭐 나는 절대적 진리를 발견한 위대한 사람이니까. 너희들 쳐다본들 상관없다는. 그래서 그런 그나마 절대성을 제가 유지했습니다. 뭐 쳐다보고 냄새 난다 그래도 난 상관이 해요 없어요. 없어. 우리 어머니가 울고 불고 야단 났어. 너 왜 이러냐? 나 죽을 거예요. 왜 그러냐? 어머니는 모릅니다. 어머니는 인생관, 인생이 뭔지 몰라.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같이 보이고 저는 똑똑한 사람같이 되더라고. 이렇게 새로운 자존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가장 숭배한 사람이 독일의 철학자 니체입니다. 니체 책을 읽고 니체도 결국 뭐예요? 허무주의 아닙니까? 인생은 이거 허무하다. 그래서 조절해 버렸잖아. 그래서 니체가 나의 뭐예요? 선생님이야. 니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 뭐 기차 지나가는데 뛰어들어서 죽으면 또 사람들 와서 뭐 피 나고 뭐 이래가지고 징그럽다고 그럴까 봐. 인천에 가서 바다 그 뭐 간만에 차가 심하다는데 물 먹고 이러면 또 살고 싶어서 또 기어 나올까 봐 또. 그때는 뭐 수면제도 구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뭐 물리적으로 죽어야 돼. 그래서 이제 다 고민하다가 이왕 죽으려면은 멋있게 죽자. 멋있게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멋있게 죽으려면은 멋있는 곳을 발견해야 돼. 내가 죽고 싶은 곳을 발견해야 돼. 그래서 그때는 한국에 막 교통도 불편하고 길도 엉망이고 어디가 좋은 곳이 경치 좋은 곳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달력을 딱 보니까 양양 강원도 양양 낙산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의상대라는 곳이 바위 절벽 위에 정자가 있고 거기 소나무가 저기다. 저기 가서 동해 바다 속으로 어떻게 해요? 뛰어내려고 그 밑에 막 바위가 있고 막 그러면 즉사한다. 좋다. 그래서 이제 양양 낙산사 의상대로 제가 결정을 했어요. 거기 가서 죽는다. 그래놓고 이제 문제는 요새야 뭐 영동 고속도로도 뚫리고 뭐 좋지만 그때는 서울서 이 양양 쪽으로 온다는 게 뭐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관령을 넘어가지고 이게 막 포장도 안 된 길, 뭐 버스가 있는데 뭐 고물 버스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 있던가 두 번 있던가 뭐 그럴 시절이요. 그때 버스비가 있어야지. 그런데 이제 하숙 생활하면서 라면 사 먹을 돈을 이제 안 사 먹고. 버스비 만들라고 그걸 모았어. 그래서 한 달 모으니까 버스비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에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버스를 타고 가서 죽는다. 그렇게 이제 다 해서 일단 이번 근데 한 화요일쯤 돼 가지고 독감에 걸려 버려서 독감에 걸려 가지고 죽겠더라고. 막 온몸이 쑤시고 열이 나고 막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죠. 진짜 죽고 싶은 놈이라면 뭐예요? 죽을 것 같아. 아니 빨리 죽어라 그러고 있을 텐데 죽기가 싫어. 그 순간에 저는 이 나라는 것을 내가 못 믿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 아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확실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요. 죽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때 제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각 개인 속에는 두 나가 있다고. 이상하다. 그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죽어야 되겠다는 상구가 있지만은 또 뭐예요? 살아야 되겠다는 상구가 있는 거라. 이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있어 살아야 되겠다는 상구가.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두 개인가? 근데 그 죽기 싫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왜? 나는 죽을 거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죽는다고 그래 놓고 낙산사 의상대로 정해 놓고 또 독감이 걸리니까 뭐요? 안 죽고 싶은 나 이게 무슨 쪼다도 이런 쪼다가 없어 아시겠어? 아 나라는 게 아주 시시한 놈 같아. 근데 이게 내가 하여튼 여기서는 자존심 싸움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면서 어느 나가 이게 진짜 나냐를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고 싶은 나가 이게 진짜 상구냐 죽고 싶은 나가 진짜 상구냐. 그래서 다시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한테 상구야 왜 죽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왜 죽느냐에 대한 대답은 확실히 있어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뭐예요? 인생은 살아야 될 가치가 없어서 나는 죽는다. 그건 확실해. 대답이 확실히 있는데 이쪽 이상구한테 또 뭐, 너 왜 살고 싶으냐? 대답은 모르겠어.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살고 싶은 거야. 이야, 나라는 인간이 뭐 이럴까? 이유가 없는데 살고 싶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라는 인간이 이 모순도 이게 분수가 아니야. 너무 모순스러워.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나를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고 있잖아 지금. 막 죽고 싶은 건 줄 알았더니 죽고 싶은 상구가 상구인 줄 알았더니 또 뭐예요? 살고 싶은 상구가 있고 어느 놈이 난 좀 잘 모르겠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뭘 모르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내 생명을 살아가느냐 끊느냐는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러니까 죽어야 되겠다. 죽어버려 라고 하는 사망파를 보내는 존재를 사단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왜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상구야 죽지 마라 살아 무조건 살고 봐 라고 하는 생명파를 보내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 인간 속에 두 나, 나를 죽이려는 나, 살리려는 나가 있는 것은 그게 나가 아니요. 그것은 인간 속에 들어온 두 다른 전파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보내는 사망적 관점, 하나님이 보내는 뭐요? 생명적 관점. 그래서 인간의 관점이란 것은 내가 수립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테레비가 자기 주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테레비의 주관은 무엇에서 결정이 돼요? 방송국 PD의 주관이 테레비의 주관. 그러니까 우리는 테레비에 불과해. 하나님이 PD야. 그 하나님이라는 PD가 보내는 전파, 신호 전파.
생명파에 따라서 우리의 관점이 결정돼.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이 두 관점이 교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상구가 아주 헷갈렸어. 그래서 제가 나는 지금 헷갈리고 있다를 발견을 했어. 아시겠어요? 그게 위대한 발견이었어. 아시겠어요? 나는 헷갈리고 있구나. 그러므로 지금 헷갈리는 상황에서 중대한 결론을 내리지 말자. 기다려보자. 왜 살고 싶은지를, 그것도 그 이유도 어떻게 해요? 내가 나중에 한번 알게 될 때가 올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내가 왜 이유도 없이 이 인생을 살고 싶은가? 라는 답을 얻고 그때 가서 양쪽을 비교해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기로 하자 라고 결정하면서 자살을 보류했습니다. 자살한다는 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뭐예요? 헷갈리니까 일단 뭐예요? 보류하고 재확인하고 죽자. 그래서 그때로부터의 저의 삶은 별로 방향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왜? 왜 살고 싶은지 그게 이상하다. 그걸 발견하자. 그리고 한번 하여튼 살아보자, 아직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술 먹고, 뭐, 그러면 이왕 살 바에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 뭐요? 돈도 좀 벌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뭐, 그게 전부가 다다. 그런 생각은 제가 없었어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런 것도 없었고. 하여튼, 현재로서는 죽지 말자. 나중에 보고 죽자. 그래가지고 살다가 여러분, 드디어 인생이라는 것의 올바른 뭐요? 관점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죽는다는 것은 관점이 잘못돼서 이 자존심이 상해서 남에게 지기 싫은 이 성질, 진다는 것은 죽음이다. 남보다 못하다는 것은 죽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 잘못된 관점 속에서 내린 잘못된 뭐요? 결론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 내가 아무리 못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촌놈일지라도, 아무리 쪼다일지라도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죽으려고 할 때 죽지 뭐예요? 한토록 나에게 호소하셨구나. 상구야 죽지 말라. 이 때문에 죽기가 뭐예요? 싫은 거지 내가 죽기 싫은 것은 뭐예요? 아니었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때부터 저는 좋다! 살아야 될 뭐가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그때가 39살이었습니다. 정신을 탁 차려서 보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죽지 못해서 뭐요? 살고 있고 또 살만 난다고 사는 사람도 보니까 뭐요? 다 자존심에 취해서 살고 있고 다 뭐 별 볼 일 없는 이유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다들 우울증에 잠깐 걸렸다가 또 빠져나왔다가 또 우울증에 걸렸다. 이러면서 살고 그러면서 병에 걸리고 유전자가 꺼지고 있고. 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한 절대적 뭐예요? 절대적 관점. 그 진리 변하지 않는 누구에게나 최고의 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관점. 그거는 인간의 관점이 아닌 누구의 관점?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해 놓은가라는 그 관점. 그것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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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누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닌 하늘의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여러분, 이 관점이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어쩌니게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줍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세상이 완전히 모순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웃깁니다. 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베푸신다면 하나님은 김정일이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덕적 사고방식은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우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덕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왜? 김정일이 같은 놈이 살아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없다. 이런 그 도덕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도덕적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저렇게 악독한 인간이 이 세상인데 저놈을 죽이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악독한 놈은 다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야 그게 하나님다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되죠. 여러분. 근데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정일이가 살아있는 거 보면, 저 사기꾼이 살아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어떻게 해요?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도덕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하는 신앙이 다 도덕적 신앙입니다. 이 생명적 신앙입니다. 생명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김정일이도 불쌍해. 여러분, 김정일이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는 사람 없겠죠. 그렇죠? 언제 미국이 뭐요? 로켓을 쏘아서 자기 응? 거처에 막 때려 부시는지 막 지하 방크 속에서 자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하나님 그럴 때 불쌍한 거야. 정일이가 빨리 망상회를 한번 와야 되는데. 이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죄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정일이의 뭐를 생각하는 거요? 생명, 생명. 모든 생명. 그 사랑. 그런 신앙관, 하나님관.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 그치? 그것이 바뀌면 인생관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인간관도 달라지죠. 내가 인간을 어떻게 보냐. 하는 것도 달라지죠. 그래서 이 유전자를 배워보면 사람이 그냥 세포 덩어리, 고기 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뭐 덩어리예요? 글자 덩어리 아닙니까? 염기서열이라는 글자 덩어리고 그 글자를 읽어보니까 그 글자 속에 뭐가 나와? 암 걸리지 마라. 암세포 생기면 내가 죽여줄 거다. 바이러스 들어오면 죽여줄 거다. 음식 먹으면 소화시켜 줄게. 혈당 올라가면 뭐요? 혈당 조절시켜 줄게. 그래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해 줄게. 그게 바로 뭐요? 사랑해 줄게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유전자가 유전자 글자로 기록해 놓은 그러한
사랑의 뜻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덩어리야, 우리가. 이렇게 인간을 볼 때 인간이 고귀해야 안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덩어리야. 예. 그러므로 김정일이도 뭐요? 같은 유전자 갖고 있어. 하나님의 뜻덩어리 아니요. 그런 관점으로 인간을 보자 이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김정일을 그런 관점으로 김정일을 보기 시작하면 김정일이 녹겠어요? 안 녹겠어요? 녹는 거지. 그런데 조지 부시식 오바마식으로 보면 절대로 안 녹아. 부시식은 뭐요? 너희들이 쌍둥이 빌딩을 부셔서 그럼 우리도 뭐요? 너희들 죽인다. 성경에는 뭐라 그랬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이기게 돼 있어. 사랑으로. 네. 아시겠어요? 그 조지 부시는 뭐라 그래요? 자기는 거듭난 기독교인이래.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신앙관, 하나님관이 잘못돼가지고 전쟁의 소용돌이로. 그래서 그 수백 년간 십자군 전쟁부터 해서 그동안의 전쟁이 전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관이 달라. 예. 진짜 하나님은 나타나지 못합니다. 예. 생명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몰라. 그러면서 교회는 차고 넘쳐. 이런 희한한 모순이 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지금은 이런 얘기, 이게 진리의 얘기, 올바른 하나님관을 전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이 올바른 하나님관을 전할 때 가만 놔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결국 올바른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인간은 뭐요? 죽여버렸어.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을 전하면 지금 교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돈을 많이 내면 축복을 하시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교통사고 나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런 잘못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은 참 진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하시면 여러분이 드디어 참 인생관을 갖게 됩니다. 참 인간관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한 놈이 뭐요? 이기고 한 놈이 지고 이런 세상을 피하게 되겠죠. 가능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만은 사랑으로 서로 뭐요? 감싸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요? 선으로 이기는 그런 세상을 하늘나라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그래서 우리 교회만은 우리만은 하늘나라를 한번 올바로 세워보자. 이 하늘나라 속에서 모든 우울증은 떠나갈 수밖에 뭐요?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도덕적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나쁜 짓 하면 벌 주는 하나님, 하나님이 분노한다, 하나님이 성낸다, 하나님이 벌 준다는 말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우리는 대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 아니고 대개 다른 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신들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고 단순히 뭐요? 시킨 대로 복종하기만을 뭐요? 강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뭐요? 벌을 내리신다. 재앙을 내리신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자녀 교육을 시킨다든가 부부 생활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뭐를 허락해야 돼요? 자유의지를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도둑, 즉 도둑이 기준이 되면 맨날 싸우게 돼 있어. 자유의지. 그런데 특히 우리 한국적 사고방식으로서는 한국적으로 사랑이라는 관점은 사랑을 보는 관점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뭐요? 아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암에 걸리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비싼 거 사들고 와서 어떻게 해요? 이거 먹어라 합니다. 그런데 먹고 안 먹고는 본인에게 좀 맡겨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먹은지 안 먹은지 체크해보고. 아직도 내가 사준 게 뭐요? 서랍 안에 뭐요? 우연히 보니까 그대로 뜯지도 않고 있어. 열받아 안 받아. 그런 게 한국의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관점이 달라. 상대방이 내가 사랑 줄 때 상대방이 반드시 뭐요? 내 뜻대로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열받아. 화내. 딸은 암에 걸렸는데 뉴스타트를 오고 싶어.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뉴스타트를 하면 자기는 살 것 같은데 아버지하고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암 치료를 받아줘. 아버지 인터넷 들어서 강의를 좀 들어. 필요 없어. 그 아버지 시킨 대로 해. 너 내 말 안 들으면 뭐요? 나가. 이런 사랑은 생명적인 사랑이 뭐예요? 아니라 너는 아버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므로 너는 나쁜 딸이다. 라는 도덕적 관점에서 사랑을 논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생명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 생명의 관점, 사랑은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딱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받는 스트레스가 아주 쫙 레벨이 떨어집니다. 왜? 여러분, 제가 어저께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그랬죠. 그런데 안 받는 방법을 제가 안 가르쳐 드렸잖아요. 안 받는 방법은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남이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댕기더라라고 스트레스를 주는 취미가 있는 사람이 정보를 제공해. 그렇죠? 예. 그래서 귀순아. 여기서 애경이가 그러는데 아주 너 나쁜 너를 씹고 댕기더라. 자, 그럴 때 애경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은 뭐예요? 예? 나는 막 안 받을란다 이러면 안 받아줘요? 그거 안 됩니다. 안 받을란다 그래도 건현이 무슨 말을 하고 댕길까? 누가 이상구를 씻고 댕긴다고 와서 하는 얘기해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철저하게
물론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의식적으로 거의 스트레스 안 받아요. 네. 다 어떤 사람은 누가 말이야 누가 그러는데 뭐 그것들이 이리저리 이런데 저런데 돌아댕기면서 박사님을 나쁘게 얘기하더라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 저는 안 받기로 했다고 해서 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관점이 있어야 돼요. 관점. 자유의지. 우리 모든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나는 뭐요? 진리라고 믿는다라는 관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씻고 이상구를 씻고 댕기더라라고 말할 때 내가 탁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나라는 이상구라는 사람을 그런 관점으로 뭐요? 보고 있구나. 그거는 그 사람들의 뭐요? 자유의지야. 그러면 다시 생각해, 거꾸로 생각해보자. 나도 어떤 사람들을 나쁘게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 그거는 그 사람들이 나를 말릴 수 있어, 없어? 말릴 수 없어. 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뭐요? 자유죠. 그렇게 생각해야만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야만 스트레스를 뭐요?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행복의 기준, 생명의 기준, 사랑의 기준을 누가 잡아줘야 돼. 그 기준을 행복의 기준, 사랑의 기준, 생명의 기준을 잡아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요, 여러분이 나가서 아무리 저 씹어보세요. 제가 스트레스 받나. 그거는 여러분의 뭐예요? 여러분의 자유의지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와, 정말 이 모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 진리다는 것을 믿으면 남이 나를 비판하고 씹는 데 대하여 그런 스트레스부터 내가 뭐예요? 자유합니다. 그래서 진리, 자유의지를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하나님이 준다는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스트레스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예. 아시겠죠? 결국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파로 나에게 들어오고 결국 스트레스는 사망파입니까? 사망파가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생명파로 사망파를 막는 길. 그것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길이죠. 그것이 우울증을 뭐요? 이기는 길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이제 끝으로. 끝으로. 근데 그게 잘 돼, 안 돼? 이제 그게 잘 안 돼. 이제, 여러분, 제가 아주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조직적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다시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들었는데 다시 얘기해보라 그러면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다시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다음에 들어서 탁 파악을 하고 그렇다. 진리만이 나를 스트레스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구나. 과연 성경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진리구나. 진짜 진리구나.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뜻인지 몰라. 참 좋은 말인 것 같아. 아멘 해놓고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댕기거든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깊이 깨달으면 그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 줄 한 줄이 뭐예요? 진리가 넘치는 거야. 그럴 때
그것이 나의 인생관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관이 그런데 자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연습이 필요해요. 그런 연습을 성경에서는 경건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경건의 연습.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가 올 때 누가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꼭 와서 그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뭐 된다 그래요? 수군된다 그럽니다. 수군수군은 다 스트레스를 줍니다. 왜? 그건 어두운 얘기야. 밝은 얘기는 수군되지 않습니다. 밝은 얘기는 터놓고 크게 얘기하지. 야, 이리 와봐, 얘. 있잖아. 이거 다 부정적인 얘기. 이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그 경건의 연습이 뭐냐고 하면은 결국은 그래 그것도 그 아이의 자유의지야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재확인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사실 누구누구에 대해서 아주 나쁜 뭐예요? 관점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내 자유고 그렇듯이 걔도 나에 대하여 그런 관점을 가질 어떤 오해가 있었겠지. 이렇게 자꾸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뭐 꼭 교회를 가서 돈을 내라 뭐 이거는 아닙니다. 내가 미워질 때 하나님 이것도 그 사람의 자유의지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자꾸 열심히 하시면은요, 그게 점점 잘 됩니다. 아주 잘 되기 시작해.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면요, 네. 그런 부정적인 정보가 들어올 때는 그게 아예, 그게 옳든 그러든 뭐요? 막 듣기가 싫어집니다. 그런 얘기는 막 좀 뭐요? 그게 옳든 그러든 뭐요? 막 안 듣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점점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내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라 그러면은 탁 걸립니다. 목에서. 아, 이 얘기를 하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고 또 상대방에도 손해를 끼죠.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다시 말하자. 이런 거짓 나와 참 나의 뭐예요? 투쟁이 항상 우리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이기는 길, 스트레스를 이기는 길은 계속 그 생명파, 진리, 진선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계속적인 뭐요? 관계를 믿고 맺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는 그러면서 뉴스타트를 해가면서 보면은 어느덧 나는 옛날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면 그 앞에 즐겁게 웃어